안녕하세요, 박시자입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제품은 플레이모빌 스페셜, 번호로는 4746번. 이게 이름이 조금 그 영어로는 애매하게 써있긴 했는데, 그냥 대충 해석하면 양날 도끼 기사, 뭐 그런 정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. 자, 뒷모습에 보면 이제 구성품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. 몇 가지 무기와 방패, 그리고 칼집, 그리고 기사 피규어가 들어있는 거죠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박스 안에는 이 작은 소책자 카다로그가 일단 들어있고요. 그리고 제품이 비닐 포장으로 한 봉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피규어를 이제 조립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 얼굴부터 보면요, 무거운 무쇠 같은 느낌의 이 투구를 쓰고 있고요. 투구에는 이 도끼 문양인 것 같아요. 도끼 문양의 장식이 있는 그런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. 이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, 자, 이 검은색 머리카락에 눈썹이 그려진 얼굴이네요. 플레이모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눈하고 입만 있고, 거기에 이제 그 눈썹이 프린트되어 있거나 약간의 눈화,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화장, 뭐 볼터치 정도가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플레이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 눈하고 입은 이 다른 색깔의 플라스틱을 같이 사출을 한 거라 이게 절대 지워지진 않아요.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얼굴색하고 얼굴색의 플라스틱을 사출을 하고 눈이 프린트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뭐 지워질 수는 있겠죠. 근데 워낙 프린트가 강하게 프린트되어 있어서 사실 뭐 일부러 지우려고 하지 않으면 가지고 놀거나 전시하다가 지워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가슴에도 두꺼워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. 팔에도 이렇게 장갑이 있는데 장갑이 따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팔 장갑을 끼워주면 엄청 중무장해 보이는 이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한쪽 손에는 이 도끼 문양 같은 게 그려져 있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. 이 방패는 보면 이런 식으로 잡고 있게 돼 있고요. 이거는 돌아갈 것 같은데, 네, 돌아가기도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면 바로 들고 있는 모습도 되겠죠. 자, 그리고 반대손에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양날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. 옆구리에 이 칼집을 달 수 있는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, 그러니까 상체에 이 고리가 붙어서 나와 있네요. 여기에 칼집을 끼워주고 칼을 차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. 자, 뒷모습을 보면은 뭐 별다른 뭐 프린트 같은 건 없고요. 그냥 이렇게 장갑, 다리에도 갑옷의 문양이, 그 갑옷 모양의. 자, 오늘은 플레이모빌 4746번 양날 도끼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게 아주 중무장한 기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방패와 큰 양날 도끼가 특징이네요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